안녕하세요, 왓씨입니다. 오늘은 저희 원목 물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물 주느냐고 문은 닫아놨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로 작동시켜서 물 주고 있고요. 저저번 주에 한번 한 시간 정도 주었었는데 낮에는 온도가 28도, 30도까지 오르는데 저녁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길래 물을 조금 늦게 주는 거거든요. 오늘은 6월 22일이고 이 정도 살수로 한 3시간? 2-3시간 정도 물을 줄 예정이고요. 너무 뜨거운 낮에 주면 안 돼요. 낮에 주면 안 되고 지금 아침 8시인데 기온이 막 오르기 전에 물을 살수하는 게 좋고요. 지금 하우스 내부 온도가 저기 보니까 26도네요. 물을 이렇게 다 살수를 끝내고서는 문을 다 열어갖고 환기를 또 시켜줘야 돼요. 그래야 뭐 이제 푸른 곰팡이든지 이런 잡버섯들이 좀 덜 나오거든요. 근데 환기를 안 시켜주고 습하게 고온 이제 하우스 온도도 뜨겁고 하우스 내부 습도도 엄청 높으면은 곰팡이가 팍 펴요. 그러니까 탈수를 끝난 다음에는 통풍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. 저쪽 작년에 종균 넣은 곳 한번 가볼게요. 거기 또 지금은 같이 살수를 하고 있거든요. 물량이 조금 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같이는 하고 있어요, 살수를. 여기 또 지금 살수를 하고 있고 여기는 600개. 아까 좀 전에 보신 데는 1000개. 여기 물을 조금 살짝 틀어놨어요, 살짝. 둘 다 이 밸브를 다 열어놓으면은 물량이 못 따라가요. 그래서 지금 이쪽이 물방울 튀는 게 뭐 여기까지는 안 튀고 많이 안 나갑니다, 물이. 여기도 마찬가지로 2-3시간 정도 살수를 해줄 거고 하우스 내부 온도 여기 또 26도. 너무 메말르면은 또 종균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물 한번 줘서 온도 좀 쭉 한번 떨어뜨려 줘야 좋거든요. 이게 저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밸브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냥 제어를 해 놓은 거예요. 수동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면은 100%의 물이 나가는데 지금은 한 60% 정도만 물이 나가게 설정을 해 놓은 거라 지하수 끌어올리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거든요. 근데 저거를 다 켜놓으면은 봐봐요. 지금 1분 사이에 여기가 물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아까 제가 저쪽 방금 넘어올 때 물 여기 있었거든요. 이만큼 1분 사이에 이만큼 빠지죠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톤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물량이 못 받쳐주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하수 물 끌어올리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물을 해줘야 돼요. 한동만 딱 키면 좋은데 아 한동만 키기에는 그 시간이 좀 있으면 또 이제 뜨거워지는 시간이라 일단은 두 동을 키고 있는 거예요.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한동 주고 그 다음 동 주고 이렇게 하면은 물량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. 지금 이제 겉 표면부터 촉촉해지죠. 여기 겉 표면 여기 이제 뒤쪽까지도 촉촉하게 젖으려면은 2-3시간은 돼야
뒤쪽까지도 물이 먹어요. 그래서 두세 시간을 주는 거고, 뭐 한 5시간, 6시간 이렇게 주면은 물 이 원목 너무 안까지 다 젖어버려서 저는 뭐 두세 시간만 항상 살수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물만 켜놓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. 오늘 온도가 뭐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다들 더위 안 먹게 조심들 하시고요. 물 많이 드세요. 안녕.